네, 이번에는 과학도서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북카페 시간입니다. 앞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은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정상천 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흥미로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목이 나폴레옹도 모르는 한 프랑스 이야기입니다. 책 맞습니다.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이 책은 제가 그 1995년도 파리 유학 가서 공부하던 한불 경제 관계를 기초로 해서 저 박사 학위를 2003년에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실제로 집필하게 된 거는 2008년, 그러니까 한 5년간 제가 그 소위 일요일의 역사가 제가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책 집필할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칭 일요일의 역사가라고 하는데 틈틈이 시간을 내어 가지고 지난 130년간의 한국과 프랑스 간의 이야기 중에 그 중요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폴레옹도 모르는 한 프랑스 이야기.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그렇습니다. 4일밖에 안 됐습니다. 출간된 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런 한국과 프랑스 간 이야기를 쓰신 걸 보면 이 프랑스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전공을 이제 불어를 전공을 했고 또 지금은 작곡하셨습니다마는 한국 외대 그 여동찬 교수, 호제 르베리에 교수가 저희 뭐 프랑스 고모부십니다. 뭐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애정을 갖고 집필하신 이 책에서 130년간의 한불 간의 이야기를 다루셨다고 하는데, 130년 동안 이야기 중에서 과학기술 관련한 이야기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 책에는 한 프랑스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뭐 다방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과학기술 관련 내용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1903년에 인천 8미도에 등대 조명 장치가 있는데요. 등대 조명 장치가 프랑스제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네, 처음 듣는 얘기네요. 1903년도에 그 최초로 우리나라에 건설된 등대. 그다음에 프랑스의 자본과 기술로 건설된 팔당댐 이야기도 있습니다. 팔당댐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세운 한국의 MIT, 아주대학도 프랑스 기술로 지원으로 됐고, 잘 아시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타시는 KTX, 고속전철 도입 관련 내용이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뭐 KTX에 관한 이야기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최초의 등대부터 팔당댐이 또 프랑스 자본과 기술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팔당댐은 1963년도에 기술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10년간 1973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당시 내 외자 190억 원이라는 큰 금액입니다. 그중에 물론 프랑스의 자본도 투입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최초로 대규모 차관을 빌려줬습니다. 그다음 프랑스 기술로 수력 발전소 터빈을 들여왔고요. 이렇게 이 190억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큰 금액으로 지어졌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1980년대부터 중화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력 자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프랑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팔당댐 건설을 통해서. 아, 그렇군요. 팔당댐을 만드는데 프랑스에서 아주 자본과 기술 지원을 많이 해줬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또 요즘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고속전철이죠. KTX도 프랑스의 자본과 기술로 이뤄졌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얘기인데요. 자, 당시 독일의 이체와 경쟁하던 프랑스 고속철이 입찰에 성공했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초기에는 일본의 신칸센과 독일의 이체, ICE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떼제베, 요즘 뭐 KTX라고 하는데, 이세 개의 국가가 경쟁을 하다가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결국은 프랑스 떼제베로 최종 결정되었는데, 뭐 경제성이라든가 금융 지원, 그 다음에 기술 이전성, 그 다음에 운영 경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인들을 평가해서 객관적인 그 프랑스가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기에는 이체가 좀 우세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프랑스의 떼제베가 최종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이 계약과 관련해서 한 푼의 뭐 비자금을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조금 더 우수했던 네, 네, 기술 프랑스 기술. 리전스이라든가 차관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책에서는 소개되지 않는데 한국과 프랑스 간의 원자력 협력도 아주 활발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프랑스는 전체 전력 생산의 70%를 원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는 한20% 정도 되는데, 프랑스는 모든 것을 갖춘 나라인데 석유만 없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이 이렇게 70% 이상 의존하고 있는데, 1974년도에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에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연수생들을 파견하고 원자력 기술을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울진 원전 고리 1호기와 2호기는 프랑스 기술로 건설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왜또 프랑스로 했는가 하면은 그 기술 다변화. 너무 연료 공급원을 미국이나 캐나다에 하면은 만약에 중단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격이 그래서 크겠죠. 그 연료 공급원의 다양화, 그다음에 프랑스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려는 정치 경제적인 요인도 개입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한 교류가 많았던 그런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대한항공이 1974년 이 프랑스가 중심이 돼서 만든 에어버스 항공기를 아시아 최초로 구매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또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당시 그 대한항공 지금은 잡고 하셨습니다. 조정훈 회장께서 에어버스가 1975년도에 에어버스 A300입니다. 그 기종이 최초로 개발이 되었는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어떤 나라도 구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대한항공에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잉과 맥도날 더글라스와의 그 고독한 경쟁을 하고 있던 보잉사한테 아주 구원투수가 된 거죠. 근데 실제로 대한항공도 에어버스 도입을 통해서 A300 많은 경제적 효과를 얻었습니다. 단거리, 중단거리인데 연료 효율이 좋아가지고 대한항공도 상당히 이익을 본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믿음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서로 윈윈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한국과 프랑스 간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앞으로 좀 유망한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프랑스라면은 농업 국가 또는 뭐 패션, 뭐 음악, 미술, 예술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은 항공 우주 분야, 그다음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등 여러 최첨단 분야에서 아주 그 선진국입니다. 실제로 항불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핵융합발전소 건설입니다. 지금 물론 기술 수준이 아직 달성되지 못했습니다만은 2035년에 상업 발전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은 핵이 서서히 분열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처럼 폭발을 하는데 핵융합 발전은 핵이 융합되면서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라든가 고준위 방사성 원소 방출도 적고 아주 안전한 미래의 꿈의 에너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소위 이게 ITER라고 하는데 ITER 이 사업을 우리 저 프랑스와 하면은 상당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프랑스는 문화 예술의 나라로만 정말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와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걸 오늘 또 새삼 알게 됐네요. 네, 지금까지 통일부의 정상천 팀장님과 함께 나폴레옹도 모르는 한 프랑스 이야기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